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1만 4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마작 도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여 마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안이 마작 도박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중국 공안은 아예 마작을 하는 테이블을 부수기도 합니다. 중국 곳곳에선 집단 활동을 금지하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충징 등 춘절 연휴 출근일을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부분 학교도 개학이 중하순으로 미뤄졌고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도 연휴를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우한시 책임자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에 짓고 있는 임시병원 두 곳이 착공 일주일 만에 전기 공급 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